시대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형편이 자주 바뀝니다. 아주 좋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님 아주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 건강할 때도 있고 때로 너무나 연약할 때도 있고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의 삶의 형편은 이렇게 굴곡이 있게 바뀌지만 그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삶 속에도 오늘 본문은 얼마나 그 상태가 심하고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데 그의 삶 속에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게 느껴져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환난과 뭡니까 압박이 어떤 감옥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죽음을 의식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도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죽여 세상에 그냥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그냥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 구절을 보면 바울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수십 명씩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속에서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체험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같은 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금이 아니더라고요.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는데 그것도 99.99 순금도 있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금 같은 믿음인데도 내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금은 금인데 14K 같다. 믿음이. 저 사람은 금은 금인데 18K 같다. 저 사람은 금은 금인데 순금 같다. 이렇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달음같이 여러분 믿음의 임계점을 잘 넘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왕이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옳지? 할렐루야! 이말림 지경계, 경계, 한계 어떤 물리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를 뜻하는데 세상에서나 성경 인물 속에서나 무언가를 이뤄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임계점,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냐? 어떤 것이 고수고 어떤 것이 하수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바로 임계점을 넘어서면 고수고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수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이렇게 봐도 물. 물 아무것도 아니잖아, 물. 그런데 이 물을, 이 물이 참 희한한 게 이게 딱 그냥 있다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버려요. 고체가 됩니다, 물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체가 돼.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99도로 올라가도 그대로 물로 있어요. 그런데 1도 더 올라가면 끓어서 수증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물이 참 신기하더라고. 물 됐다, 얼음 됐다, 수증기 됐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얼음 됐다, 물 됐다, 수증기 됐다. 이것이 똑같은 물인데 임계점을 밑으로 내려가면 얼어버리고 우회로 내려가면 날아가버려. 그냥 있으면 물입니다. 자, 보세요. 1도에서 99도까지는 물이에요. 1도와 99도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99도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런데 99도까지는 물인데 1도 더 하면 끓어요. 안 놀래네. 그러니까 0도에서 99도까지는 99도나 올라갔는데 그대로 있어 물로. 근데 1도 올라갔는데 끓어버려. 임계점을 넘어가는 게 임계점을 넘어가는 거야. 99도 차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1도 더 올라갔는데 끓기 시작하고 액체로 날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물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전국에다가 이거를 지금 보급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국에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만 하면 됩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달리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6학년 오고 1학년은 게임이 안 되죠. 1학년 애가 6학년 못 이기죠. 그러니까 학년별로 끊어야 돼.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까지만 하면 됩니다. 뭘 하냐? 담임선생님 배정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반에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제일 1등 간 놈, 2등 간 놈, 3등 간 놈을 상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장선생님 배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에서 3등까지를 뽑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달리기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가지고 또 쭉 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쭉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여가지고 교육감배쟁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대표를 뽑아서 교육감배, 그 위에 시장배, 장관배, 총리배, 대통령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배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달리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상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뭘 가려내느냐?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모든 운동 잘하는 애의 특징은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달리기야. 정말로 달리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씨름 선수입니다. 씨름 선수. 그 뚱뚱한 씨름 선수에게 무슨 달리기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같은 뚱뚱한 씨름 선수라도 달리기 빠른 놈이 잘해요. 왜? 모든 운동신경은 달리기에서 나와요. 달리기에서.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애가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골프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멀리뛰기도 잘하고 달리기.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다. 그럼 왜 그걸 유치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서 달리기를 잘하는 애는 뽑아서 운동을 시키고 못하는 애는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공부 못하면 운동해라. 공부 못하면 운동해라.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운동 못하면 공부해라. 한번 말이라도 해봅시다. 시작. 지금 공부를 잘해서 막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해서 뭐 구문학습 뭐 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서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면 연봉 1억 받으면 성공한 겁니다. 월급쟁이는. 월급 연봉 1억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1억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선수 할 때 연봉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님에도 70억 받았습니다. 연봉 70억. 공부 무지하게 잘해서 동네 소문난 애가 70년 동안 벌어야 박지성이 한 해 볼 찬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추신수 선수가 7년의 연봉을 1,400억을 받습니다. 우리 사위는
학교라고 생긴 데를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우가 하나도 없이 다 숨만 맞고 서울대학을 갔다가 여기 갔다 친맘대로 다녀서 선택해서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됐는데도 연봉이 1억 남짓 되는데 우리 사위가 1400년을 연봉을 받아야 추신수 선수 7년 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운동할 걸 그래서 지금 생각. 옛날 말로 공부 못하면 운동해라. 요즘 운동 못하면 공부해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달리기를 해서 운동을 잘하면 각 분야도 키워가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빨리 공부로 전향을 해서 공부하든지 다른 재능을 찾아가게 하는 제도를 나라 안에 정착을 시키면 그러면 훨씬 더 지금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꼭 대통령 어느 자문단에서는 오늘 이 설교를 참조하셔서 이걸 국가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디어 괜찮죠? 내 아이디어 괜찮죠? 어, 그 박수 한번 칩시다. 어, 그 좋은 아이디어다. 자,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키가 멀쩡 큰 놈이 뛰었는데 15초를 뛰었습니다. 야, 그 키에 이놈아 11초가, 15초가 뭐냐? 너 운동하자 해가지고 그 놈을 계속 훈련을 시켜서 5초를 줄였어요. 10초로. 5초를 줄인 겁니다. 근데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코치가 붙들어서 다시 시작했는데 0.2초를 줄여서 9초 8입니다. 그런데도 써먹을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시 포기하는 걸 다시 붙잡아가지고 0.1초를 줄였습니다. 9초 7로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게 우사인 볼트입니다. 9초 7.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무지하게 노력해서 5.2초 줄인 건 써먹을 데가 없는데 0.1초 줄인 건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세요? 그 0.1초 줄이기는 앞에 5.2초 줄이는 것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사람들은 그 임계점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야, 걔하고 나하고 조금 차이요. 조금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무식하니까. 야, 걔하고 나하고 거의 같이 돌았어. 거의 같이 들어와, 다 들어올 때는. 뭐 다 들어왔는데 그때 출발하냐? 네. 거의 다 같이 들어온다니까. 바둑도 그렇습니다. 19줄, 19줄, 361집입니다. 그걸 가지고 흙과 백을 놔가면서 서로 집을 따먹기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시간 동안을 잔고를 하고 또 잔고를 해서 했는데 반집 차이입니다. 반집이 차입니까? 차입니다. 그런데 그 반집을 알아낸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그게 임계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파고하고 붙어서 한 번 이기고 졌는데 우리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하고 붙어가지고 한 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뭐 중국의 뭐 누구는 그냥 그 우습게 알고 뭐 지는 이길 때는 걔는 한 번도 못 이겼어. 그래도 이세돌이가 한번 이겼어. 그런데 이세돌 보니까 집안이 다 바둑 집안이더라고요. 형님도 바둑 두고 아버지도 바둑 두고 다 바둑 집안인데 형님도 바둑을 뒀대요. 그러니까 두보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가 죄송해요. 그 말에 집안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야, 너는 멍청해서 안 되겠다. 바둑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멍청해서 바둑 그만두고 공부했는데 서울대 나왔대요. 얼마나 바둑이 영리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왜? 그 반집을 이겼는지 졌는지 읽어내기가 그게 임계점입니다. 그 반집의 차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차이. 골프도 그렇습니다. 18홀을 하루에 돌면 72타입니다. 그걸 파 그럽니다. 파 72타. 그걸 4일을 돌면 288타입니다. 거기서 이제 타수를 줄여가는데 4일 동안 그렇게
신경을 써서 치고 치고 쳐서 결국 우승은 한타 차입니다. 안 놀래네 또. 한타 차이. 그 한타 차이. 그 한타 차이가 차입니까? 차입니다. 그것도 연장해서 한타 차이. 예. 그러니까 하수야 뭐 처음 나갈 때 우비요. 그러니까 두타 먹고 지는 거요. 그냥 그게 하수요. 그러나 고수는 크게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쓰고 무려 4일 동안을 쳤는데 결국 한타 차이로 이깁니다. 그게 인계점입니다. 인계점. 경마도 그렇습니다. 경마. 말 8마리를 마구간에 집어넣고 총을 빵 쏘면 그냥 문을 팍 차고 그냥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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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달립니다.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달려요. 그때 잘 보세요. 앉지를 못하고 서서 달립니다. 왜? 앉으면 스피드가 덜 나와요. 그러니까 서서 말과 사람이 같이 뜁니다. 이렇게 말은 밑에서 뛰고 사람은 위에서 뛰고 혼연일체돼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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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또 말을 후드려 팹니다. 따락 따락. 그 경마에는 없는데 그 서양 그 서양의 그 서부 활극 걸 때는 그 구두축 뒤에다가 크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뒷발을 타면 크 하는 거 있어. 이렇게 그 톱니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그 쇠로 이렇게 있어. 그걸 왜 달았나 봤더니요. 때릴 새가 없으니까 그걸로 발 옆구리를 팍 찍는 거야. 그냥 그 바늘 같은 그걸로 팍 달려라. 왜? 늦으면 죽으니까.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막 들어왔는데 동시에 들어. 동시에. 1등과 2등이 동시에 들어. 동시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구분이 안 돼. 근데 요즘에는 옛날 같아서 그 무승부야. 근데 요즘에는 전자기기가 발달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을 찍어가지고 화면을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막 들어오면서 이놈이 푸잉 해가지고 이 운입술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 입술 두께 차이로 이겼는데 그 입술도 그냥 완전한 입술이 아니고 끝에만 살짝 걸쳐가지고 시간은 1500분의 1초 차입니다. 저 보세요. 싫어요. 저게 싫어. 예, 경마. 1500분의 1초 코끝 승부. 뭐 똑같잖아. 똑같잖아. 예? 그죠? 푸이! 이래가지고. 야, 걔하고 나하고 별거 아니오. 별 차이 왔나? 무식한 놈 같은 이라. 별 차이가 코끝의 차이면 굉장한 차이요. 자, 저 말은 아닌데 세계 경마 대회에서 우승한 말이 아랍 사람 말이었습니다. 그걸 일본 사람이 사갔어. 순말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값이 240억에 팔렸습니다. 240억. 240억.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남자 말한테 이제 여자 말이 와서 교미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미 한번 하는데 1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상식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말은 교미가 금방 끝납니다. 그냥 등치는 큰 놈이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고 끝나버려. 그게 1억이에요. 물론 돈으로 뭐든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등 말이 다 들어올 때 2등 말은 그때 출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등 말과 2등 말이 다 돌았다니까요. 동시에 이게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한계를 극복하는 그 힘. 1500분의 1초 차이. 선거도 그렇습니다. 야, 개하고 나오고 거의 비슷했어. 한 표 차이야. 한 표 차이. 그 한 표로 개는 됐고 너는 떨어졌어. 그 한 표로 개는 되고 너는 떨어졌다니까. 그 한 표가 임계점, 임계점. 선거의 임계점. 이런 것을 통달한, 깨달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때도 달리기 시합을 해서 상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극복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는 그래서 저런 뭐 운동이고 노래고 뭐 그림이고 그것도 좋은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임계점을 넘어가는데 첫째가 기도의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뭔 임계점이 있다? 기도의 임계점. 여러분 기도는 뭐 누구나 아닙니까? 다 하죠. 그런데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게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기도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똑같은데 저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저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예. 비행기도 하늘을 떠다니고 로켓도 하늘을 떠다니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권 아래서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산소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권 산소가 있는 곳에서만 날아다니니까. 그러나 이 대기권을 벗어나 떠다니는 것을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 로켓. 그런데 이 로켓은 그 안에 자체 산소가 있어야 돼. 대기권을 벗어나면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기권 안에서 떠다니는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한 시속 1000km, 800km에서 1000km 정도 쑥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같은 비행기인데도 속도가, 왜냐하면 이제 그 중력이 작용해서 벗어나니까 그냥 슉 날아갑니다. 근데 꼭 맞는지는 몰라도 제가 깨달은 게 기도가 여러분도 보면 제 지금 설교를 잘 참고해서 적용을 해보세요. 대기권 밑에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기권을 뚫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영적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기도. 이게 기도의 임계점을 벗어나는 거죠. 자, 그런 기도를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자,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앞서 보낸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 이걸 내가 다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왜 마누라도 뺏겨보고 별별기를 경험하잖아요. 마누라 뺏겨놓고 아브라함이 막 기도할 때 그 왕에게 꿈에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너 그이야 돌려 너 죽인다. 그런 일들이 기도의 임계점을 벗어 넘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또 본즉 여호와 그 위에 서서 가라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저런 일들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영계를 뚫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저런 기도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가 뭐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보지만 저런 임계점을 뚫는 영적 세계를 뚫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처럼 떠다니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로켓처럼 영계를 뚫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지금 본문의 야곱이다. 창세기 32장 29절 이하에도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신이니까 하나님 봤다는 마찬가지죠. 바로 저런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때는 쉽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막 생명을 내걸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저 임계점을 뚫는 영계를 뚫는 하나님의 사자를 현현시키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서 9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막 날라왔다 이거. 저게 임계점을 뚫는 기도예요. 저게 영계를 뚫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또 누구냐?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치 아파 치 아이고 우리는 기도가 안 돼. 예수님 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보니까 뭔 방울이더라. 그가 얼마나 아니 애 낳는 여자가 안 나오네. 안 나와. 아이고 그렇게 해서 애가 나와? 안 나와. 무슨 애 방구 끼면 나오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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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한나절 해야 돼. 기도 애 낳듯이 하면 임계점 지나가네. 영계 열리네. 내가 볼 때 그래. 그러니까 뭐 추위 아이고 우리는 기도가 안 돼. 근데 내가 느낄 때 얘는 뭐 마귀란 놈이 말이야 우리의 기도가 영계를 뚫지 못하도록 임계점을 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놈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쓰는 것도 또 필요해. 그러니까 찬송을 하나 불러도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게 아파치 지금가 그래가지고 물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불길 그 같은 성신 우와 착한 것 막 할렐루야. 네. 뭘 하든 이렇게 그것이 꼭 비단 기도 찬송만이 아니라 뭐 강의를 하든 듣든 일을 하든 뭔가 좀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의 임계점을 좀 뛰어넘자.
아멘. 예, 예, 예.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꼭 무슨 막 어마어마한 사람만 기도의 임계점을 뚫은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속에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 주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긴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좀 더 강력한, 아까 있잖아, 금으로도 그냥 14K 같은 기도가 있고 18K 같은 기도가 있고 22, 24 어떤 순금 같은 기도가 있듯이 그렇단 얘기죠. 그러니까 뭐 기도야 누구는 못합니까? 밥 먹으면서 도와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걸 양식으로 해서 믿습니다 하고 먹어도 되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봐가지고 1,000원 미만은 기도 안 하고 그것이 1,000원 넘으면 자기는 그렇게 정했대. 또 별거.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가 900원짜리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2,000원짜리 먹을 때는 기도하고 있냐. 그 참 사람도 여러 가지요. 내가 보면. 근데 뭐 좋다 나쁘다 그 자원보다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우리 또 믿음의 사람처럼 기도의 임계점을 뚫으시기를 바라요. 네. 두 번째, 전도에도 임계점이 있다. 전도에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전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십니까? 어떻게 대답을, 아니 뭐라도 얘기를 해봐.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전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네.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합니까? 죽기 살기로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임계점을 못 넘은 거예요. 안 하신다. 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알면서도 안 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나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안 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안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전도에 뭘 걸었다. 인계점 넘어갔네. 그 다음 빌립입니다. 빌립. 예,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사도행전 8장 26절이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를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구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죠.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의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그냥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니 저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왕궁에 가서 얼마나 또 전도를 많이 하겠냐 그 얘기요. 아멘. 우리 예수님 또 전도의 인계점을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신 저희 여러 회당이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소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냥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이거 꼭 이거 믿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지. CD야 CD. CD. CD는 뿌려주면요 거의 그건 걸릴 확률이 높아. 그냥 더 뿌려만 주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목사가 된 데까지는요, 막 어마어마하게 누가 나한테 와서 막 무슨 사형리를 얘기하고 뭐 막 어마어마한 진리를 얘기해서 내가 여기 목사 된 게 아니요, 그냥 걔가 한마디 했어요. 김동아 교회 갈래? 그거 하나에 걸렸다니까. 한번 해봐. 경동아 교회 갈래? 시작. 그것도 못이야? 안 갈라면 말고. 어, 갈래? 그래요. 그거 되니까 얼마나 쉬워. 한번 해봐봐. 자기가 꼭 전도고 싶은 사람 이름을 하나 불러가면서 순딩아 교회 갈래? 이렇게. 자, 시작.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돼. 세 번, 생의 임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의 어떤 문턱에 서는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일 쯤부터 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저 위대한 엘리야도 그냥 지금 말을 저렇게 고상하게 읽어서 그러지 그냥 로뎀나무 아래 앉아갖고 그냥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그냥 살기가 싫습니다.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좀 배움이 있는 사람이라 말을 멋있게 해서 그러지 그냥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는 하나님을 의뢰. 자 중요한 말이 거기 나옵니다. 죽음의 임계점에서의 믿음이 하나님만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바울도 하나님도였다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부모도 의지하고 뭐 여러 가지 의지하다가 물론 바울은 뭐 자식은 없지만 여러분 같으면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다 소용없고 누구만 하나님만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랑도 의지하다가 자식도 의지하다가 돈도 의지하다가 끝발도 의지하다가 아는 그 형님도 의지하다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다 소용없구나 누구만 하나님은 지금 그거예요. 이 바울이 이게 바로 임계전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움에도 임계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3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냥 막 자랑거리가 많아. 근데 이런 사람이 이게 의로운 건가?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 어떻게 변한 볼래요? 디모데서 1장 15절에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이 많이 다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더 의로울 때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때가 더 의로울 때요. 그거요. 우리 김병환 씨가 내가 책 간증했잖아요. 처음 3천 권쯤 읽으니까 막 지식의 부유함이 막 무지하게 자기가 유식해졌더래. 그때 포기했으면 그 사람은 유식하다 말았을 거야. 뒤따 계속 읽어 9천권을 읽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더래. 그게 유식한 거요.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예. 고린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설프게 교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의 임계점을 못 넘어가서 그런 거요. 조금 알면 무지하게 지가 아는 줄 알고 좀 높으면 무지하게 높은 줄 알고 좀 가지면 지가 다 가진 줄 알고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임계점을 못 넘어가서 그래. 내가 미국을 갈 때마다 뭘 느끼는지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냥 청바지 입고 다녀요. 그냥 청바지 몇십 불짜리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참 검소해요. 내가 한국을 와서 놀라는 게 쥐뿔도 휘영찬란해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묻어는 거야, 이게. 오래 가지를 묻어는 거야. 아니, 뭐 멀리 볼 거,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세요. 내가 대전에 살면서 40년째 지금 들어가, 30몇 년 살았는데, 30몇 년 전 부자가 지금 부자인 사람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니까. 바뀌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임계점을 못 넘어가니 못 지키는 거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 중에 나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될까? 그 해답 중 하나가 한다고 했지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아령 하루에 10개 했다고 알통이 볼록 나오겠습니까? 그거 10개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 보면 더 이상 들어올릴 수 없는 그때 하나 더 하십시오. 그 다음 날 더 이상 들어올릴 수 없는 그때 두 개 더 하십시오. 그 아령도 임계점을 넘어가야 알통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운동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임계점을 다 넘어서신 분이 바로 누군가 봤던 우리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땅과 소망에서,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임계점을 넘어가야 돼요. 뭐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세의 임계점을 넘어가야 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게 내세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이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를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이는 죽은 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도 많은 임계점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늘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